겨울 우리 친구들은 따뜻한 집에만 있고 싶죠? 춥다고 방 안에 웅크려 있지 말고 다양한 겨울 스포츠에 대해 배워보고 무엇을 해보고 싶은지 함께 생각해보아요. 피겨 스케이팅, 얼음판에서 스케이트를 신고 여러 가지 동작과 연기를 해 기술과 예술적 완성도를 겨루는 경기예요. 쇼트트랙, 스케이트를 신고 속도와 스케이팅 기술, 상대 선수를 견제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경기예요. 알파인 스키, 유럽 알프스 지방의 산악 활강 스키에서 발전한 스키로 코스를 이탈하지 않고 속도를 겨루는 경기예요. 스피드 스케이팅, 일정한 거리의 얼음판 위를 빙상 스케이트를 신고 달려 그 속도를 겨루는 경기예요. 스키 점프, 가파른 비탈을 스키를 타고 내려와 고든 자세로 뛰어 점프 거리를 늘릴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경기예요. 바이애슬론, 스키와 사격을 합한 운동 종목으로 개인 경기와 릴레이 두 종류가 있어요. 아이스 하키, 얼음 위에서 6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스케이트를 신고 골대에 골을 많이 넣는 팀이 이기는 경기예요. 컬링, 얼음판에서 동그란 돌을 미끄러뜨려 골 중심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점수를 얻는 경기예요. 루지, 철로 만들어진 소형 썰매를 타고 누워서 주로를 달리는 경기예요. 반대로 엎드려 달리는 경기는 스켈레톤이라고 해요. 봅슬레이, 방향을 조정하는 키가 달린 강철로 만든 썰매를 타는 경기예요. 2인 경기와 4인 경기가 있답니다. 친구들, 어떤 경기가 가장 재미있을 것 같나요? 친구들은 어떤 운동에 도전해보고 싶나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